오늘 발라볼 립은 스톤브릭 워터 벨 틴트. 워터리한 터치감으로 무단함 없이 스며드는 벨 틴트래요. 바로 발라볼게요. 좀 연한 컬러부터 발라볼게요. 102번 무드 뮬리. 케이스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고 되게 매트해요. 향은 달달한 캔디?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이름처럼 진짜 워터리하게 말려요. 되게 가볍고 촉촉하게 발리다가 금방 말라요. 벌써 스며들었어요. 지금 한번 가볍게 발랐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컬러죠. 뮤트한 핑크? 한번더 덧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뺄 때마다 이 입구에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쓸 때마다 좀 닦아줘야 될것 같아요. 금방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컬러 너무 예쁘다. 한번더 덧발랐다고 해서 채도가 더 높아진다거나 그러진 않고 뮤트한 핑크인데 이 컬러감이 되게 예뻐요. 얼굴에 생기를 넣어주는 그런 컬러. 이 컬러 되게 좀 독특하고 생각보다 이 컬러가 되게 예쁜데요. 이 컬러는 쿨톤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202 스칼렛 헤이즈. 진짜 묽게 발리죠. 컬러가 확 쨍해졌죠. 이 컬러는 레드와 코랄 사이 어딘가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진짜 레드랑 쨍한 오렌지 코랄 그 사이 정도? 굉장히 얇게 올라오는데 발색력이 정말 좋죠. 지금 바른 것도 한 번만 올린 거거든요. 한번더 바르면 이런 느낌. 완전 쨍하네요. 다음은 201 레드 레이어. 지금 약간 착색이 되긴 했는데 뒤에 컬러들이 다 진한 거라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몇번 발라보니까 터득한 건데. 이렇게 바르자마자 손을 대지 말고 약간 마른 다음에 이게 금방 스며드니까 조금 기다려준 다음에 이렇게 살살 하는 게더 좋아요. 바르자마자 바로 손으로 이렇게 스머징하려 하니까 약간 얼룩덜룩하게 발색이 돼요. 뭐 제형이 진짜 독특하고 예뻐요. 촉촉하게 올라오는데 좀 기다리면 바로 스며들면서 약간 블러 처리된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최대한 팁으로 좀 섬세하게 발라주고 살짝 기다려주고 발색이 약간 미쳤는데 이게 고음에서 봤을 땐좀 쿨한 컬러? 쿨한 레드로 봤는데 핑크빛이 도는 그런 레드인 줄 알았는데 제 입술에서는 좀 다홍빛이지 않아요? 이거는 발색이 조금 다르네요. 핑크보단 다홍 느낌이 좀 나는데 자꾸 보니까 모르겠어. 착색 어떡하지? 이제 마지막은 101 플럼퍼그. 사실 이 컬러에 영업당해서 이 틴트를 사게 됐어요. 너무 기대돼. 컬러 너무 예쁘다. 오, 컬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컬러 너무 예쁜데? 이걸 어떻게 안 사? 이건 사, 이거, 그쵸. 이건 사야지. 오, 지금 노을 지고 있어가지고, 해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지금 너무 초조해요. 이 컬러는 공홈 발색이랑 정말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신비로 고와 한 쿨톤 원픽 톤 다운 표.
플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사야 할것 같은데. 이건 정말 추천해요. 솔직히 되게 촉촉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발색이 너무 좋아서 이 위에 립 오일을 발라도 예쁠 것 같고 발색이 이렇게 좋은데 어쨌든 이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마스크에 진짜 잘안 묻을 것 같아요. 보일까요? 입술 외곽 쪽만 좀 묻었어요. 살짝. 제형이 독특하고 스며들고 나서도 되게 예뻐가지고 블러 처리된 것처럼. 이건 여름에도 되게 잘쓸수 있는 제형이에요. 무엇보다 발색이 진짜 미쳤고 아까 이 102번 무드 뮬리 이것도 연한 컬러인데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발색이 잘 되니까 진짜 신기해요. 단점이랄 게 별로 없는데. 아, 단점. 이거 팁을 이렇게 뽑으면은 이 주위에 너무 많이 묻는다. 입구 주위에. 이거를 바를 때마다 닦아야 되니까 많이 귀찮을 것 같다. 근데 케이스 진짜 귀엽지 않아요? 너무 예뻐. 이게 매트해가지고 지문도 안 묻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제가 스톤브릭 립은 처음 발라봤거든요. 근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제형도 마음에 들고 이런 컬러도 너무 예쁘게 잘 뽑았고 발색력도 좋고 케이스도 예쁘고. 저는 네 컬러를 구매했는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제가 영업을 당한 이 101번 플럼포그랑 102번 무드뮬리. 이 플럼포그는 제가 워낙 이런 플럼 컬러를 좋아하잖아요. 좀 다운된 이런 플럼 컬러가 가을 겨울에 바르기 아주 좋은 컬러예요. 컬러가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 무드뮬리 이 컬러도 정말 예뻐요. 이건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컬러예요. 되게 뮤트한 핑크인데 얼굴 색을 죽이지 않고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컬러여서 이 컬러 진짜 추천해요. 이 컬러는 진짜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립 리뷰는 이렇게 끝낼게요.